안녕하세요. 하루 빈칸입니다. 오늘은 너무 많은 대인관계로 인해 불필요한 시간 낭비 없이 자신만의 시간 알차게 만들어가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데이비 소로우의 월든이라는 책의 내용 중 일부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와 맥락이 닿아 있어서 소개해보려 합니다. 이분 워낙 동서양 철학에 깊은 유명한 분이고 또한 유명한 책이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같이 평범한 사람은 너무 어려워서 쉽게 읽혀지지 않아 아직 다 읽지는 못하고 목차 보고 느낌 가는 대로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나눌 몇 줄만 읽어드릴게요. 대체로 사람들과의 사귀는 값이 너무 싸다. 우리는 너무 자주 만나기 때문에 각자 새로운 가치를 획득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우리는 하루 세끼 식사 때마다 만나서 우리 자신이라는 저 곰팡내 나는 치즈를 서로에게 맛보인다.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것이 견딜 수 없게 되어 서로 치고받는 싸움판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예의범절이라는 일정한 규칙들을 협의해 놓아야 했다. 네, 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대인관계를 넓히는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의미 없는 가벼운 만남에 시간을 낭비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지인들과 만나 차도 마시며 이야기도 하고 때론 밥도 먹고 술 한 잔도 하며 사는 것이 평범한 사람의 일상이지만 이런 만남이 너무 지나치게 과해지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은 그만큼 없어지는 거라 생각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항상 마주치는 그 몇몇 사람들과의 반복되는 너무 잦은 만남은 늘 비슷한 화제로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렇게 같은 시간에 자주 모여 있으니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위해 새로운 것을 학습할 기회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면 만나도 항상 하던 그 얘기를 벗어나기가 힘들겠지요.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말이죠. 물론 사람을 만나는 게 꼭 이해타산을 따져서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유한하게 흐르잖아요. 그러니 허투루 보내지 말아야 내일이 다르고 내 인생이 달라지겠죠. 바닥을 쳐보면 사람이 보인다고 하죠. 겉으로는 나를 걱정해주기도 하고 때론 칭찬해주기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나를 질투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안타깝게도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 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힘들 때 위로해주는 사람은 많지만 내가 잘 되었을 때 진심으로 같이 기뻐해주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아주 적나라한 속담이 전해져 오는 것도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거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땐 가면을 쓰고 그렇지 않으면 가면을 미련 없이 벗어던지죠. 뭐 이런 이야기는 굳이 말할 필요 없이 다 아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볼 때 여러 측면에서 보지만 꼭 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 사람과 동등한 사람이 아닌 아랫사람 혹은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어느 정도는 판단합니다. 삶이 원하는 대로 잘 흘러갈 때는 사람을 꿰뚫어 보기가 애매할 때도 있지만 시련을 겪게 되면 미랄과 쭉정이가 한순간에 구별되어집니다. 그런 게 세상이니 타인에게 너무 신경 쓰고 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선량한 누군가가 있을 땐 그에 맞는 선의를 해야겠지만 나를 부정적 시각으로 대하는 사람 때문에 감정에너지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사람 있죠? 만나고 와도 왠지 감정이 편하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뭐라고 딱 집어 말할 순 없지만 왠지 석연찮은 기분. 그런 사람은 조심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람도 동물이라서 본능적으로 느끼는 직감은 정확한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한 번쯤은 가던 길 멈추고 나를 돌아봐야 하는 순간이 누군가나 있죠. 20, 30대를 막론하고 모든 세대가 말입니다. 특히 중년이라면 더더욱 그렇지요. 해야 할 일도 많고 갈 길도 멀고 바쁜데 길가에 문득문득 채이는 돌마다 신경 쓰면 언제 어느 천년에 목적지까지 갈까요? 굳이 남들 의식해서 사소한 거에 신경 쓰고 살지 않았으면 합니다. 만약 직장에 다닌다면 어쩔 수 없이 무리에 속할 땐 또 속해야 소외당하지 않을 거고 정보도 들을 수 있으니 싫어도 비위 맞추고 어울려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처지라면 내 삶의 영역을 잘 가꾸는 데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그런지 어떤 집단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을 이상하게 보거나 마치 잘못되거나 유별난 사람처럼 치부합니다. 각각의 개인이 모두 나와 생각의 기준이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 사람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고 따로 또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의 관계를 흔히 난로에 비유하죠. 너무 가까이 가면 데이고 너무 멀어지면 차갑게 식어버린다고요. 참 어려운 게 사람 관계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아오느라 고단하고 수고 많으셨으니 가족도 그 누구도 아닌 나의 내면에만 집중해 잠시 휴식을 주는 것이 어떨까요? 길어진 코로나로 인해 지쳐 힘겨워진 지금 그래도 다시 힘을 내 재정비하고 일어서려면 잠시라도 재충전의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두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